반갑습니다. 2022년 9월 1일 현재 시간 6시 9분. 자, 오늘 시장이 완전히 개판돼 버렸는데 개판됐지만 저희 또 추천주 그리고 성적 또 리뷰 그리고 내일 또 돈이 될 만한 종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또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88포인트, 코스피도 지금 2400에 거의 이제 깨기 일보 직전까지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더 올라 버렸어요. 환율이 아주 미친 듯이 환율이 1354원, 역대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거의 한 10년 사이에 환율 최고 많이 올랐다 보시면 돼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 이후로 거의 지금 1354원까지 지금 올랐고 정말 많이 올랐죠.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일단 외국인들이 한차손 때문에 투자금을 빼버립니다. 투자금을 빼면 그만큼 종합주가지수가 일단 빠지게 되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국보급 종목 삼성전자 코스피의 시총을 28%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도 비중의 50% 이상이 그 삼성전자의 비중의 5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좀 외국인들의 많이 좀 좌지우지를 좀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 또 김정은 때문에 또 좌지우지 많이 하죠. 김정은 때문에 저 또라이 새끼 때문에 또 좌지우지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뭐 지금 오늘 폭락을 많이 했습니다. 폭락을 많이 했고 어제도 폭락했고 오늘도 폭락했고 그 전날에도 또 폭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수익 나신 분보다는 손실인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추천주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스 오늘 약 한 2% 정도 올랐고요. 2.2% 정도 올랐네요. 캠트로스. 그리고 두 번째가 세아특수강. 세아특수강은 5% 올랐습니다. 5%. 세아특수강은 5%. 두 개 다 성공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매매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두 종목 전부 다 또 성공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내일 빠르게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이고 내일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뭐 특별한 일정 없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조심해야 될 종목, 내일 일정이 없네요. 대성엘테 삼자배정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KH필룩스.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종목들은 말 그대로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일진 하이 솔루스. 이게 처음 듣는 종목인데 이름 바뀌었나? 네, 일진 하이 솔루스. 자, 세 종목 조심해야 될 종목. 네, 내일 추가 상장이라든지 또는 뭐 보유예수 해제라든지 뭐 기타 조심해야 될 종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저희 또 최강 단타반에서 상한가 나왔습니다. 네, 이 와중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 와중에 거짓말 같지요. 예, 이 와중에 저희 최강 단타반에서 상한가가 나와 버렸어요. 바로 유신 나왔습니다. 유신. 예, 유신. 해당 종목이 저희가 오늘 제가 이제 이 최강 단타반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침에 매매가 가능하고 정말 절박한 심정에 정말 아침에 눈뿌리 나게 하실 분들, 정말 저처럼 눈뿌리 나게 하실 분들은
단탑 안에 들어오셔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잘해서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들어오면 됩니다. 자, 오늘 저희 최강 단타반에서 종목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자, 오늘 빡셀바이오. 예, 빡셀바이오 들어가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빡셀바이오 자, 추천 들어갈 때 매수라고 정확하게 적어 드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집중을 해 줘야 돼요. 단타라는 게 원래 제일 어렵습니다. 예, 단타라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 최강 단타반에 들어오시면 아침에 내가 매매가 가능하다, 집중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최강 단타반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혼자에서 매번 혼자 해갖고 털려가지고 결국에는 1월달, 2월달에, 3월달에 혼자 하시겠다는 분들이 결국에는 10분의 1 토막이 돼갖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많이들 연락 와요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혼자 하면 다 틀린다니까? 결국에는 다 틀려요. 자, 빡셀바이오 수익 내서 저희는 여기서 수익을 내면요. 커피도 싸드려요. 스타벅스 커피.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잔 드시라고. 예,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빡셀바이오. 제가 지금 실제로 리딩을 하고 있어요. 이 반에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종목을 집어 던져 드립니다. 입에다가 그냥 직구로 그냥 강속구로 넣어 드려요. 그러면 아침에 집중을 해 주시면 여기 단타반에 들어와서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푸른 저축은행 했습니다. 오늘 뭐 라이브 방송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푸른 저축은행에 들어가서 또 먹고 나왔고, 그러니까 혼자 하면 개박살 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개박살. 지금 같은 장에 혼자 하면 개박살 납니다. 삼성전자 사놓고 개 물리지 말고요. 삼성전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 작년부터 팔으라 했죠. 작년부터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제가 작년에도 삼성전자 팔으라 했잖아요. 심지어 삼성전자 9만원 갈 때도 다 팔라 했어요. 그 돈 안 된다고. 이제 마지막이다, 설거지다. 형님들한테 제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팔라고. 그렇게 말 안 듣는 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 지금 계좌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됐죠, 삼성전자. 기본 40% 날라갔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형님들 팔아야 됩니다. 9만원대 팔아야 됩니다. 제발 파세요. 아무리 말해줘도 귀에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파세요, 파세요. 저한테 연락 옵니다. 삼성전자 대표님 3억 정도 넣어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파세요. 제발 파세요. 지금 팔아야 됩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2천만원 수익인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파세요. 제발 좀 팔아주세요. 제가 그래 이야기를 간곡하게 했습니다. 안 팔아. 결국 다시 연락 왔어, 최근에. 삼성전자 어떻게 될 거냐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이제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들고 가라 그랬어, 이제. 40% 날리든지. 뭐 때문에 전화 온지도 몰라. 그렇게 속이에 경이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자, 푸르저축은행도 충분히 수익 나왔고요. 단타반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입에다가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갖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수익을 내서 저한테 아메리카노도 받아가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마지막에 들었던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신을 추천을 했어요. 이거 먹을 종목이다. 예, 먹을 종목이다. 손절가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손절가까지 떨어지지도 않았어. 예, 유신.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유신은 수익 나올 종목이니 즐겁게 기다려보시죠. 오후 12시 50분에. 얼마나 제가 자신이 있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때 12시 50분에 코스피 코스닥이 겁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회원들한테 내가 그랬어. 유신은 수익 날 종목이니 즐겁게 기다려보자. 상한가 바로 꼽아버렸어요, 그냥. 예, 상한가 바로 꽂아버렸습니다. 예, 유신. 내일 바로 상한가, 내일 그냥 기본적으로 5% 이상은 먹고 가는 거예요. 자, 최강 단타반은 아침에 정말 집중이 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혼자 있어 털려서 연락 주지 마시고요.
혼자에서 틀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똑같이 괴로워요, 형님들. 진짜 5천만 원, 4천만 원 하시는 분들이 돈 1천만 원 남아서 연락 오면 괴롭습니다, 저도. 절반이라도 있으면, 절반만 따먹으면 복구가 되는데, 10배, 1000% 수익을 내서 원금을 회복한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신 깔끔하게 상한가 갔습니다. 자, 내일 9월 2일이죠. 9월 2일. 오늘도 다 성공했습니다. 예, 오늘도 다 성공했고요.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시면 다 틀리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한미 글로벌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여러분들? 한미 글로벌도 크게 갔죠. 히림도 마찬가지고. 주는 것마다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고집 때문에 혼자 하다 틀린다니까? 왜 그런 건지 몰라. 틀린 돈으로 차라리 그냥 나가서 적선을 하세요, 진짜. 예? 고집 부리는 분들은 그냥 탈탈탈탈 틀려봐야 돼요, 그냥 고집 부리는 분들은.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좀 하면 되지. 끝까지 지가 잘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탈탈탈탈탈탈탈탈 완전히 탈탈탈탈탈 틀려봐야 돼요. 자, 유신 상한가 같고요. 자, 내일 첫 번째 종목 유신 그대로 꼽겠습니다. 더간도 보고요. 두 번째 종목 한미 글로벌, 예, 이거는 저희가 한번 했던 종목이고, 세 번째 종목 히림 오늘도 했던 종목이고, 예,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해가지고요 무조건 틀립니다. 장이 여러분들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기관하고 외인도 틀리는데, 예, 기관하고 외인도 틀리고 기관 딜러들도 틀리는데, 여러분들 연기금이요, 연기금이 올해 누적 손실이 몇 조더라? 5조인가 7조인가 그렇습니다. 예, 5조인가 7조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혼자에서 틀리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락 주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기본이고요. 정말 절실하신 분들은 유신처럼 대박 낼 거 받으실 분들은 문자로 절실하다 보내주시면 검색식각 기법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식각 기법. 결과적으로 혼자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알려드리니까요. 빠르게 놓고 해주세요. 예, 빠르게 놓고 해주시면 문자로 절실하다. 예, 문자로 절실하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식각 기법 다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